자, 저 하얀 것은 뭐냐면 찹쌀풀입니다. 찹쌀밥을 오래 끓여서 만든 풀입니다. 좀더 끓여서 멀겋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진밥처럼 됐습니다. 자, 찹쌀풀에 황토를 채 쳐서 저렇게 이제 미장하듯이 발라주게 되는데요. 저것은 찹쌀풀이 황토하고 같이 섞여서 저게 마르게 되면 딱딱하게 어떤 그 흙바닥에 코팅을 해준다 그래야 되나? 뭐 흙이 먼지가 나거나 그런 것을 방지를 해요. 발고 난 다음에 마른 다음에 손으로 만져도 흙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찹쌀풀에 황토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미장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고 땅이 마르면서 황토가 마르면서 갈라지면 이제 또한 번에 풀을 가지고 또 이제 틈새를 메워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장판 깔고 흙먼지가 풀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찹쌀풀을 이제 바르게 됩니다. 만리장성의 흑벽돌을 접착을 했던 것도 제가 찹쌀풀로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만큼 얘네들이 마르게 되면 딱딱하게 어떤 층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바르면 더 좋은데, 저는 이제 지금 그냥 흉내만 낼 뿐입니다. 저렇게 해도 먼지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려서 갈라진 틈을 찹쌀풀에 채친 황토로 메우고 메우고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다 메워지죠. 장판을 깔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보일러라는 어떤 그런 신식 기술이 나와 있어서 보일러 위에다가 황토를 깔아도 갈라져도 뭘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장판 깔고 하기 때문에. 장판이나 뭐 마루를 까니까. 그런데 예전 같이 불을 때는 나무를 때는 어떤 그 온돌일 경우에는 이 황토가 갈라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로 어떤 가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토를 다질 때 기초부터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면 갈라지니까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작업은 뭐냐면은 다 단열을 했는데 문짝은 단열을 못했어요. 안쪽에서 문짝 단열을 하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단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네모난 틀을 짜서 그 안에 단열재를 넣고 비닐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레트 이 나무가 좀 남아서 모양을 좀 냈어요. 세로로. 별 작업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시죠. 재미로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스티로폼을 제가 대요. 스티로폼은 2cm짜리를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핑크. 저거 1cm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얀 스티로폼 9cm를 압축을 시켜야 된다고 건재상 주인께서 얘기하셨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핑크 저 단열재가 단열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수치상은 나와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렇게 비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붙이는 나무의 이 간격이 이 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산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저기 몇개 들어가는지 총 넓이가 얼마인지 이제 계산해야죠. 골똘히 계산하고 폭이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아서 또 자로 재서 빼서 그 개수만큼 또 나누기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4cm마다 간격을 두면 맞더라고요. 4cm짜리 어떤 자나무를 대고 저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박아가면 다 박을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한 거는 이제 열고 닫을 때 조금 더 손으로 잡고 밀고 할때 손쉽게 하려고 이제 세로로 모양을 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완성이 되어 가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보일러라든가 이제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다 완성이 됩니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탑차의 탑을 구매하실 때는 택배 탑차가 가장 높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체국 택배 탑차, 택배 회사 많죠. 거기에 탑차의 탑이 가장 높아요. 높은 걸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해요.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건 냉동 탑차의 탑이 단열하기엔 더 유리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오늘은 이제 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